안녕하세요. 그린 스위스입니다. 오늘은 음악을 좋아하는 스위스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스위스 로컬 클럽 한 곳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뮤직클럽은 모카입니다. 이 공간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음악인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제공되는 많은 콘서트가 무료이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려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입니다. 무료 공연 진행되는 동안 관람객들은 보통 1인당 약 10프랑 이상을 팁으로 지불하고 공연자가 판매하는 음반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관람객의 자유의지입니다. 모카에서 콘서트 관람과 함께 저녁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모로코 음식 타진모카와 북아프리카와 유대인의 음식으로 알려진 샤크슈카를 맛보았습니다. 두 요리는 타진이라고 불리는 가운데가 뾰족하게 솟은 조리 용기에 제공이 되었는데 보는 순간 한국의 뚝배기 요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샤크슈카는 지옥에 빠진 달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김치찌개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과 맛이라 제 입이 즐거웠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예약을 하고 지정된 테이블에서 콘서트를 봐야 합니다. 혹시 춤을 추고 싶다면 일어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본인 자리에서만 춤을 출수 있습니다. 이날 연주한 그룹은 데즐토 파라락스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과 음악이 이 그룹의 라이브 공연 장면입니다. 스위스에서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하고 싶다면 카페바 모카 추천해 드립니다. 투는 베른과 인틀라케 중간지점에 있으며 아름다운 투노스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카페바 모카는 툰 기차역에서 걸어서 12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카의 홈페이지 주소와 데즈터 파라락스 그룹의 유튜브 페이지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저와 함께 데즈터 파라락스 콘서트 현장 잠시 함께 하시죠. 여행을 사랑하는 스위스 여행의 길잡이 그린 스위스입니다. 감사합니다.